지은수 씨! 지은수 씨! 지은수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 하시는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먹여? 잠깐만. 왜 그래? 왜 그래? 아, 뭐 하는 거야? 이 아까운 분유를 왜? 왜 그래? 뭐 때문에? 뭐야 이거? 야 이거 노래잖아! 누구야? 어떤 년이 이런 미친 짓을! 내가 그랬는데? 저 애새끼 빨리 치우라. 나 또 뭔 짓 할지 모른다. 방으로 끌고 가. 내가요? 이 여자가 우리 애기 분유에 모래를 넣었다고요? 이거 나. 나! 아, 엄마 앞에 이런 걸로 가셨어요. 은수야, 우리 예쁜 옷으로 갈아입자. 은수야! 널 연성근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아? 성종 얼굴에 상처를 냈거든. 니네 엄마냐? 나 임신했어. 너 지금 뭐라고?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이 아이도 당신처럼 크면 안 되니까. 누구냐? 아이 아빠. 여기서 어떤 새끼랑 뒹굴다 이렇게 됐냐고. 쓰레기 같으니까. 쓰레기? 어? 너 진짜 쓰레기가 뭔지 보여줘? 어? 가까이 오지 마. 경찰 부를 거야. 불러. 경찰도 부르고 기자도 부르고 다 불러. 근데 걔네가 누구 편일까?
너, 나 이걸 나 찌르려고. 마음대로 해. 죽여버릴 거야. 뭐해? 나 찔러? 어? 찔러, 어? 찔러고! 찔러! 아, 뭐야. 이 집 식구들은 사람 바람 맞추는 게 취미인가? 아, 나도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어. 올라가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올라가주세요. 아, 네, 선배. 네? 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뭔 소리긴! 너 그렇게 바라던 특파원 발령났 닦고! 아니 갑자기 어떻게... 정말이십니까? 아 그렇대도! 축하해요 선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친분은요? 그저 유능한 기자한테 좋은 기회 주고 싶어 그렇죠. 13번 빨리 나와. 무슨 일이신데요? 빨리 기후 신청부터 해. 기후 신청이요? 좀 전에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네? 저한텐 거긴 죽도록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해도 때렸고 도망치면 찾아내서 때렸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도 때렸어요. 어머니 아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였네. 그러고 싶었죠. 근데 안 죽였어요. 거짓말. 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떳떳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하지 마. 진실 꼭 밝힐 겁니다. 반드시 밝혀. 근데 그러는 동안 그 아이 인생은 내 집이 지옥이라고? 천만에. 그 애한테 진짜 지옥은 바로 너야. 지 애비를 죽인 내미의 딸. 그게 그 아이 인생의 꼬리표가 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걸. 그래도 살인자 엄마보다야. 디오의 후계자로 사는 게 그 아이를 위해 더 낫지 않겠니?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이 아이 제가 키웁니다. 엄마? 엄마! 아, 우리 애기 왔어?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뭐? 그동안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진들. 누굽니까? 아, 벌써 알았니? 우리 집 도우미 딸인 거? 왜 제 딸도 아닌 남의 딸 사진을? 그야 네 딸이 없으니까. 네 딸 내 집에 없다고. 그게 무슨...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유일한 핏줄이라고. 잘 키워주시겠다고. 그래. 그러려고 했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너는 내가 정성스레 가꾼 꽃밭을 짓밟고 무너뜨렸는데 난 왜 네 꽃밭을 지켜줘야 하나? 그래서요? 갖다 버렸어. 네. 너도 나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다. 우주야! 아빠! 어이구,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제 딸 있는데 알려주시겠어요? 죽어드릴까요? 그건 공평한 게 아니지. 네가 죽는다고 네가 죽인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당신 아들 안 죽였어. 부탁입니다. 내 딸 어디 있어요? 걘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니, 걘 네 딸인 거 자체가 전형인 거야. 그럼 너 대신이라도 벌 받아야지. 내가 너랑 똑같이 했어도 넌 할 말 없다고. 설사 그 일 죽였다고 해도 말이야. 말해. 저기요. 아, 맞네. 나 기억하죠? 아이고, 왜 사거리에서 엊그저께 차 사고 날 뻔한 거 제가 도와드렸는데. 아, 뭐, 그거 생색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봤는데. 아. 저랑 부딪히면서 흘리고 가신 건데, 다행이네요. 어떻게 전달해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봐요. 상관하지 마요. 말을 할 줄 아는 분이셨구나. 이봐요. 무슨 사람이 다 있어. 아빠. 우주야. 어이구. 왜이래요? 나 기억하죠? 하나만 알려줘요. 서울이 가요. 회장님 아시면 나 잘려요. 당신 딸을 내 딸이라고 속이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당신 딸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당신 딸을 이용해서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뭘 원하는데요? 윤비서라고 알죠?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윤비서님. 윤비서님 맞죠? 내 딸 어디 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묻죠? 김우람 회장 옆에서 24시간 붙어있는 사람 바로 당신이잖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몰라요? 당신이 내 딸이라면서 직접 교도소로 갖다 준 사진들이에요. 딸 커가는 모습 이렇게라도 보라고 회장님 배려라면서
근데 이게 다 가짜더라고. 이런 가짜 사진을 들고 온 장본인이 모른다?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아니, 여기가 내 끝이야. 당신 그 입에서 내 딸 어디 있는지 듣기 전까지 아무 데도 안 가. 어쩌? 안 춥다니까.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아빠, 날 너무 애 취급하는 경향했어. 네가 애지 어른이야? 학교도 나만 아빠랑 다닌단 말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 우리 반 애들 전부 호랑이띠야, 완전 신기해 했던 우리 소년은 어디 가셨나? 여기 예전에 엄마랑 같이 왔었는데. 우지 엄마 보고 싶어? 응? 아니 안 보고 싶어. 우지야. 응? 엄마가 생각이 나면 엄마 얘기해도 돼. 안 보고 싶대도 나한텐 아빠가 있잖아.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정말이야. 아빠도 우리 우지만 있으면 된다. 저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딸 건드린 내 보담. 내 아들 지른 솜씨로 나도 지르려고. 살인 누명까지 쓴 마당에 못할 것도 없지. 앞으로 가. 여기서 날 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가중처벌이야. 평생 감옥에 썩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 리 없으니까 우리 같이 갈 거거든요. 진짜 날 죽일 생각이야. 다 이런 마당에 혼자 가려니까 외롭더라고. 그러니까 살려고 바라가죠. 누나! 지금 그런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이 지옥불에 처박히는 거? 이거 잘 들고 집으로 곧장 갈게요, 말게요. 말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예. 가. 조심해 가이. 쌤이 이거 봤어요? 한국 재밌네. 헤드라인 다 웃겨. 야, 김현준 선수 내방이요. 그 사람? 와우. 에이전트로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있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쓸데없는 관심 끌어 좋을 거 없다고요. 참, 어떻게 됐어요? 우선 내일 오전 김호란 회장님과 조식 만찬과 주말에 아쿠아호텔에서 후원 예약식이 그거 말고 땡큐. 뭐예요 이게? 데이빗이 찾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아내예요. 남편 죽임죄로 10년형 받고 감옥 갔더라고요. 무슨 그 말도 안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하필이면 우리 광고주인 디오코스메틱 김호란 대표 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꼭 이 여자 찾아야 돼요? 지금 데이빗 보는 눈들 많아요. 이 상황에서 그 여자 찾는 거 자칫하면 가십거리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광고주가 알기라도 하면... 어딨어요? 어느 감옥이냐고?
저 따라왔어요?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목소리도 좋아요. 내 손에 닿던 아이 감정 너무 좋았어요. 당신들을 죽이고 싶었던 증오심마저 잊혀질 만큼. 다행이군요. 그렇게라도 얼굴 봐서. 나도 그러려고 했죠.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근데 데려오고 싶어요. 사모님. 내 아이가 내 눈앞에 있었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좋은 집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의 앞에 나타나서 내가 친엄마다 하면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모님 인생을 사세요. 이제 그만 행복해지십시오. 행복? 어떻게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 잊을 수 있는데요? 나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아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햇살 좋은 평상에 누워서 내 팔베개에서 재워보고도 싶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그 아이 볼에 꽉 차게 입에 넣어주고 싶기도 해요. 예쁜 고무줄로 머리도 묶어주고 싶어요. 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엄마잖아. 내가 그 아이 엄마잖아요. 얼마나 날 죽이고 싶었을지 이해해. 근데 은수야, 나야말로 널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헌데 왜 살려둔 줄 아니? 죽으면 자식 잃은 애미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 내가 겪은 10년을 너도 겪어봐. 아득바득 지옥 속에 살면서. 그래요. 그러려고. 지옥 같아도 나 살려고. 그래서 내 이 두 눈으로 당신이 천벌 받는 꼴 반드시 볼 거야. 그때까지는 안 죽어. 이런 이런. 아직도 이렇게 현실감이 없다니.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지 어디서 잘지 의식주 해결조차 못하는 주제에 니 뜻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아니! 이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막말로 죽은 네 딸이 살아오면 뭐하니? 너랑 사는 건 죽는 것만 못할 텐데. 그러니 어떠한 희망도 버리라고 불렀어. 얼마나 친절하니? 이 제품은 어떠세요? 이번에 리뉴얼돼 나온 제품이거든요. 사용해봐도 돼요? 어, 그럼요. 이렇게 롤링만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괜찮죠? 네. 저 이걸로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 예뻐지세요. 깜짝아. 왜 또 전화 걸어? 여보세요? 저예요, 언니. 쌤이구나. 저 한국 들어왔어요. 혹시 지금 시간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그쪽으로. 저기 쌤이야. 나도 못 볼 것 같아. 오빠가 네 이름만 들어도 펄쩍 뛴다. 제 얘기 하셨어요? 뭐 솔직히 네가 나보고 싶어서 이러니? 너 나한테 오빠랑 우주 소식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안 그래? 그래서 나도 자리 한번 마련해보려고 오빠 떠봤는데, 야, 우리 오빠 너한테 미련 1도 없더라. 너랑 완전히 끝났대. 오빠가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쪽으로 오자. 우주야. 엄마 태우세요. 엄마 태울까? 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엄마 태우세요. 아빠한테. 엄마 태우세요. 엄마한테. 아이고 이뻐. 천식 발작입니다. 천식이요? 혹시 따님이 어렸을 때 천식을 앓은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게 재발한 것 같네요. 일단 스테로이드제 투약해서 호흡도 정상이고 곧 깨어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아이도 아이지만 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죽어라.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 양쪽 CCTV 다 확보해달라고 하고. 아니 너까지 왜 그래? 우리 우주 찾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울어, 어? 당신 뭔데 내 목숨보다 귀한다니! 내 마음 같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지만 너 같은 쓰레기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 쓰레기? 얼마나 인간 말종이면 남의 애를 갖고 거래를 하려고 해?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에요. 난 유괴범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아이가 걱정돼서. 그 입장으로 한마디만 더 했다간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경찰입니다. 당신을 유괴사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서 태워. 잠깐만 다 설명할게요. 저기요, 다 말한다고. 뭐해? 빨리 데려가지 않고. 이거다. 이봐, 당신 현행범이야. 거기다 성북동 유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라고. 어서 태워. 그러니까 잠깐만 놔둬 보세요. 그럼 한번 해보시든지. 해보라고 설명. 나이 쫓아갔었어요. 그건 유괴범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당시 나이 보고 싶었어. 정말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오빠랑 우주 보고 싶었어. 너 어떻게 네 입에서 우주가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나도 엄마야. 오빠만큼 나도 우주 사랑한다고. 다만 그때 그 사고는 실수였어. 사람 누구나 실수하잖아. 아니, 그건 실수라고 하면 안 되지. 실수는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는 말이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난 내 가족 위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넌 그냥 늘 하던 대로 네 인생 살아. 이제 와서 엄마인 척 굴지 말고. 나 먼저 일어날게. 우주 많이 컸더라. 보니까 더 보고 싶어. 너 우주 만났어? 우주가 얘기 안 해? 어디서? 어제 식당 앞에서 우주가 날 보더니 도망쳤어. 도망? 어.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왜? 네 품에 달려와 안기기라도 할 줄 알았어? 그 어린애 손뿌리 치고 먼저 도망친 건 너야. 네가 우주한테 입힌 상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작 네 품에 달려와 안기지 않았다고 징징대지 마. 가짜라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 더한 말도 할 수 있어. 앞으로 우주 앞에 나타나지 마.
오빠!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죄송합니다. 전후 상황을 제가 잘 파악했어야 했는데 자식 일이다 보니까 어젠 제가 감정에만 앞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아이가 아픈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어서. 아, 약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가 어떤 여자를 보고 도망치는 걸 봤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쫓아갔는데 아이가 제 눈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믿었어요. 믿어요. 그 여자 아이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아이가 당황했나 봐요. 원래는 그렇게 뛰면 안 되는데. 아, 아이가 어렸을 때 천식을 알았거든요. 정말 유명하다는 데는 다 데리고 다니면서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발을. 애 키우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뭐가요? 좋은 분 같아서요. 은수한테 말했던데 아이 죽었다고? 은수가 날 찾아와서 같이 지옥불로 가자며 미쳐 날뛰는데 그거를 윤비서도 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런 표정 지을 거 없어. 탓하려고 부른 거 아니니까. 오히려 말 잘했어. 윤비서 덕에 은수는 지옥에서 살게 됐으니. 근데 날 위해 한 가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은수 감시 좀 하자. 김비서도 있고 제가 굳이 왜. 네가 지옥문을 열어줬잖니. 회장님, 그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복수하셨습니다. 그래, 복수했지 완벽하게. 근데 걔 행보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날 죽이겠다고 찾아왔던 애 치곤 너무 조용해. 아, 그거야. 어디로 떠났을 수도. 아니, 걘 절대로 그냥 떠날 애가 아니야. 내 목에 기어이 칼을 꽂기 위해 매일같이 나한테 덤벼들 내지 하루라도 잠잠할 리가 없어. 그러니 이상하단 소리야. 뭐가 은수를 얌전하게 만들었을까. 난 그걸 알고 싶은데. I need to find someone. I heard the private detectives in Korea. She doesn't have any family and nobody knows where she lives. I'll text you.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열흘 전에 이미 나갔대요. 그만해요. 이미 늦었어요. 아니, 안 늦었어. 고작 이렇게 포기할 것을 여기 오지도 않았다고. 내가 여기 어떤 마음을 왔는데. 유일하게 면회 오던 친구가 있었대요.
나 어떻게든 찾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앤 오모 퍼슨 플리즈. 미진청. 아, 예. 아저씨, 저희 아들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진국아! 진국아! 몇 살이야? 1개월. 아니, 너. 어? 11살. 나랑 같구나. 그래도 못 보던 얼굴이다. 어, 오늘 이사 왔어. 저지. 엄마가 부른다. 나 먼저 갈게. 또 보자. 근데 진짜 예쁘다. 그치? 되게 귀엽지? 아니, 너. 주야! 아이스크림, 농물, 농물. 아. 마음에 들어? 레알려. 우리 아빠 머리 묶어달라면 언니 이렇게 찢어지게 올백으로만 묶어줬는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애들 보여줄래. 우주는 행복해? 그럼요. 그래. 그럼 됐어. 정아서 식사하세요. 아, 여기 앉으세요. 아빠, 아빠. 내 머리 어때? 아, 이게 뭐야? 우리 우주 왜 이렇게 예뻐? 아줌마가 해줬다? 나 오늘 머리 안 감고 이대로 내일 학교 갈 거야. 그래? 그럼 아줌마가 조금 더 해볼까? 놀려? 얘기했어? 비밀.
아줌마, 혹시 딸 보고 싶으면 나 찾아와요. 내가 닮았다면서요. 그게 위로가 된다면 전 언제든 좋아요. 손녀딸 많이 컸지? 그러고 보니 우리 아빠 이름도 한번 못 불러봤네. 우주야. 우주. 나 내 딸이랑 캠핑도 갔다. 이거 봐. 나이트? 같이 밥도 먹었어. 그리고 날 보고 웃어도 줬어. 정말 다행이야. 우리 우주가 기억하는 내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어서. 근데 아빠, 우리 우주가 당신의 여자 한번 돼보려고.